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신하를 용서했던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친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예쁜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원래 죄가 얼만큼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해요? 용서. 맞아요. 용서할 때만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친구들을 용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우리 주원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못한 친구를 용서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